힘들 거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포기는 이릅니다. 아, I hope that we're able to find, you know, some information regarding our grandparents and be able to hopefully maybe meet them. But I, you know, for me, I think it's like a needle in a haystack. 드디어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보육원에 맡겨졌던 미국 입양인 김보건 씨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부산 영도구에서 발견된 덴마크 입양인 윤복경 씨의 의료의 기록들입니다. 많은 정보는 아니지만 당시 보육원 입소 경위와 날짜가 정확하게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자료는 딱 두 사람 분량뿐 윤복동 씨의 자료가 없습니다. 윤복동 씨 자료는 저희가 연도에 돼 있는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What about from the orphans, Sunflower? They don't bring records over or anything? 그 천주교, 수녀보건리버스의 천주교 그 재단 쪽에서 운영을 하는 복지원이 지금 현재로는 성모보육원이랑 아까 말했던 성모보육원하고 소년의 집이 있는데 여기에 전화를 해서 그 한번 역사를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자료가 있겠나 이렇게 사실 너무나 오래된 자료라서 오래전 일이니 큰 기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내내 밝은 표정을 짓던 그의 얼굴에 조용한 눈물이 흐릅니다. 50년 전 그는 과연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여권에 남아있던 주소를 이리저리 추적한 끝에 같은 주소지에 있던 다른 이름의 보육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만동의 소아영아재활원이 예전 50년대에 소아 보육원으로 있다가 남천동에 갔다가 지금 감만동을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기간이 맞고 지금 자료가 59년도라니까는 일단은 찾아는 보겠지만은 일단 조금 그래도 확답은 못 하는 어느 정도 걸렸는데 네, 부산에 다녀오셨는데 자료가 빠진 걸 이제 확인하고 다소 낙담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산 가본 소감에 대해서 한번 청해 들어보죠. How was your trip to Busan? How did you feel? I felt like I was back home again. 마치 고향에 처음 갔을 때는 또 고향에 다시 찾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이요. 왜 이렇게 한국에 늦게 오셨어요? 왜 한 번쯤은 오셨을 수도 있는데요. It took 50 years for you to visit Korea. What took so long? Yeah, due to economic situation and due to my not knowing of my Korean heritage very well and not wanting to accept I had a cultural identity in crisis during my period of growing up. 첫째로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선뜻 방문을 결정할 수 없었고 그리고 제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신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하와이 가족은 어떤가요? How's your family in Hawaii? My adopted family are very loving people. I'm the oldest of 13 children. 8 are adopted and 5 of their own. 그 부모님은 매우 사랑이 넘치시는 분들이고 13명의 남매가 있는데 예. 그중에 장남입니다. 그중에서 그리고 8명이 입양된 아이들입니다. 와, 그렇군요. 대단하시다. 네, 예. 자 50년 만에 이제 모국을 찾아오셨는데 아주 고령이시겠지만 어머니 꼭 찾을 수 있으면 합니다. 끝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예, 물어봐주세요. Do you have any comments to leave? I would like to say that I hope Korea will someday soon be able to have their children who have been abandoned or lost to be able to stay in Korea, to be able to know their culture because going to a foreign country, one loses their identity, Korean identity. 해외로 입양된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지 않고 한국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또 어머니께서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어머니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해주세요. Do you have any words to say to your mother, birth mother? 어머니, please forgive me for giving you grief and despair, for having to abandon me and leaving me during Korea War. My Han and your Han, let's not be sorrowful. Release our Han and let my dragon spirit flow into your heart as your spirit is in my heart. 어머니가 한국 전쟁 도중에 절 버리셨다는 사실 때문에 깊은 절망과 슬픔을 분명 느끼실 거라고 믿고 그런 어머니를 이해합니다. 또한 제 안에 있는 그 한이 정말 어머니 안에 있는 어떤 것과 이어져서 저희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딘가에 있을 계실 이 어머니 이 자리에서 부르면서 예, 또 많이 북받치셨는데요. 그리움 좀 빨리 해소하실 수 있으면 하네요. 미국 입양인 윤복동 씨가 가족을 찾습니다. 살던 곳은 부산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6살 무렵에 미국으로 입양되셨습니다. 윤복동 씨 가족 찾을 수 있게 큰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명진 씨가 쌍둥이 언니 강명옥 씨를 찾습니다. 언니와 강명진 씨는 일란성 쌍둥이로 두 살 무렵 새어머니가 언니를 다른 집에 양녀로 보내면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양경숙입니다. 양경숙 씨가 남동생 양동춘을 찾습니다. 살던 곳은 전남 화순군 이양면입니다. 남동생 9살 무렵 큰 집에서 지내던 동생이 집을 나가면서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저는 이순옥입니다. 어렸을 때 헤어진 가족을 이순옥 씨가 아버지와 언니, 오빠, 그리고 여동생을 찾습니다. 8살 무렵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인수동의 남의 집에 보내지면서 가족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당시 가족과 살던 곳은 서울 삼양동의 빨래골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순서 다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 해외 입양인들의 모국 방문 뿌리찾기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 이 다큐멘터리 3일에서 방송이 됩니다. 내일 밤 9시 40분이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해를 정리하느라 마음이 급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